동그란 빵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달짝지근한 소스. 바삭바삭 싱싱한 양상추에 육즙이 살아있는 패티를 올린 다음 상큼한 피클과 특별한 소스를 더하고 고소한 참깨빵을 덮으면 완성되는 오늘의 주인공. 아, 알겠네요. 가성비 끝판왕이라 소문난 햄버거입니다. 아, 맛있겠네요. 햄버거 들어가는 패티도 만드시고. 맞습니다. 보통 햄버거가 아닌 수제 햄버거. 햄버거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재료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잘게 다진 고기를 포함한 각종 재료를 차지게 반죽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너릇너릇하게 구워낸 수제 패티부터 파인애플, 배, 송어를 포함한 10여 가지 재료를 듬뿍 넣어 만든 수제 소스까지. 소스도 직접 패스트푸드는 하나. 건강한 맛의 슬로우푸드로 다시 태어난 수제 햄버거. 이 햄버거 한 개의 가격 과연 얼마일까요? 이 가격이요? 여기는 되게 저렴해서 네. 우리 용돈만 가지고. 아, 진짜요? 그러네. 좋아요. 초등학생들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맞췄나요?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 덕분인지 실제로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연령대도 다양합니다요. 3,000원? 내가 제일 잘 나가. 나가는 곳만 골라서 찾아다닌다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 어이구. 촬영 중 우연히 만난 제작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어머 반가워요. 아,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오, 유명한 사람인데. 한 발 먼저 이곳을 찾은 인터넷 방송인도 있었는데요. 수제 햄버거의 맛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7 종류의 햄버거와 5 종류의 토스트. 순면지를 맛본 저건 전문가이신 거예요? 이곳에 대한 평가를 들어봐십니다요. 완전 저기 끝판왕이죠. 최고죠. 이게 다 얼마씩일까요? 그 정도 퀄리티를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햄버거 수제 패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이 많이 가면 사람의 이제 노동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3,200원 절대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3,000원 넘겠죠.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아깝지 않다는 주제 햄버거. 가격하게 와인.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20대 학생 서른명에게 제대로 표현을 받아보겠습니다. 아, 우리 제작진 제작비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니에요? 묘한 느낌 좋습니다요. 꼭 바로 반응 와요. 여기 패티가 조금 고기 식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자극적이고 이러지 않고 네 건강한 맛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2,500원 정도. 네? 2,500원 정도. 네. 3,000원에서 3,500원. 저도 이 정도죠. 프랜차이즈랑 가격 하게 와인점 2,500원도 일리가 있네요. 편의점에서 파는 햄버거는 2,3,000원대. 맞아요.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격이 훨씬 높은데요. 아, 그렇다면 이 햄버거의 가격은요? 이 햄버거 가격은 1,100원입니다.